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중앙당 당원존을 꽉 채워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국에서 매월 우리 신입 당원을 위해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간 민주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회차 김병주 의원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한반도 정세를 훑어보고 살펴보자, 돌파보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당원존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는 오늘 방송 진행을 우리 정봉주 교육연수원장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다른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그 당원존 소통 관장 존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과 여러 당원들 앞에서 오늘 행사, 아니, 오늘 강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교육은 신입 당원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님 눈높이 말고 우리 신입 당원들 눈높이에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렇게 뭐 이야기 풀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김병주 의원님의 화려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동시간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튜브 채널이 데일리 민주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브 채널이 들어와 있어요. 향숙TV, 안녕하세요. 향숙TV도 들어와 있고, 슈퍼미디어TV, 안녕하세요. 슈퍼미디어TV고, 어디 TV라 했죠? 잼삼촌TV입니다. 아, 잼삼촌TV 되게 요새 구독자 네, 많으시죠? 네. 그리고 정봉주TV도 들어와 있고요. 많은 우리 유튜버들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시간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파란 하늘님, 그다음에 아나키스트님, 제이님, 조꼬미님, 무터리님, 주블리 주블리 화이팅!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윤석열 방산비리 의혹 밝혀달라. 최근에 불거진 그런 뉴스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우선 우리 김병주 의원님 본인 소개 먼저 제가 해드릴까요?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겠어요? 프로필을 한번. 아무래도 군에 갔다 온 사람이 하면 좋은데 저는 사실 39년 동안 군에서 근무하다가 사성장군으로 예편을 하고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 들어와서는 보시다시피 현재 국방위 간사 직책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에는 원내 부대표도 했고 정책위 부의장도 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마지막 직책인데 마지막 직책은 사성장군으로서 연합사 부사령관과 한미 지상군 사령관을 했어요. 지구사령관이라고 해서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한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국군과 미국이 같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겸 지상군이면은 한국 육군의 주병력과 미국 육군의 주병력을 지휘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군단장과 미사일 사령관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저는 예편한 이후에는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그 책도 저술 활동도 했고요.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강사를 했습니다. 시크릿 손자병법 그리고 뉴노멀 뉴타임 뉴드림이라는 이런 저작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송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때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손자병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방송에서 인문학 특강을 했어요. 이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 15분, 10분짜리로 김병주 손자병법 치면 많이 있습니다. 한 50편 정도 있으니까 보시면은 성공하고 싶으면 이걸 보시면 좋아요. 저부터 봐야겠습니다. 다음 총선 전략을 위해서. 그렇죠. 총선 전략도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원칙과 전쟁은 최고의 경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네. 최고의 경쟁 상태, 국가와 국가끼리의 최고 경쟁 상태는 국가의 존망을 놓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선거에서 하는 방법이나 사실은 같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당에 들어와서는 안보 바로 알리는 채널, 주블리 김병주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해주세요. 주블리 김병주 채널 운영하는데 무려 17만 2천 명이 구독하고 있고요.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회원님 이거 유튜브 시작한, 주블리 김병주 네. 유튜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죠? 2년 한 반 정도 됐는데 그리고 조회수로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여야 합해서 제가 2위 했어요. 1위는? 이재명 대표. 그건 넘사벽이라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1위고 제가 2위를 조회수를 했어요.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희망이 있다고 봐요. 사실 민주당의 약점이 안보 분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안보를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광해주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희망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오늘 강의 한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주블리 김병주를 보면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유튜브,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폭망했다. 뭐 한미동맹 파탄났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유튜브로도 유명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 소개를 너무 자자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여기 당원들은 이미 다 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의원님 소개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아 또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 더 채워주지 않았나 싶고요. 방송 출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 예. 그 방송 출연할 때마다 개인적 그 소회를 밝히실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오늘 우리 네. 신입 당원들과 충분하게 편하게 계속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네. 의원님은 달변가세요. 전략가이시지만. 그 김어준 총수가 의원님 말씀 정말 많으시다고 매번 그 초대한 유튜브에서 맨날 말 자르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옆에서 절대 말씀하시는 거 자르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남영희 우리 위원장님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셔갖고 방송인으로도 유명해요. 저는 방송엔 친숙하지 않고 유튜브에 친숙한데 남영희 위원장님은 여러 방송사에서도 패널로 나가셔서 우리 민주당과 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줘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자리를 깔아드리니까 가는 게 있으니 오는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김병주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안보 이런 지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